앞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한국인들은 사전에 반드시 전자여행허가 ETA를 받아야 합니다. ETA나 별도 비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탑승이 거부됩니다. 연방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한국인들은 캐나다 정부로부터 ETA를 취득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청자는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의 기본 정보와 여권번호, 이메일, 방문 목적 등을 입력해 제출하며 보통 몇 분 안에 처리돼 확인 이메일 답신을 받게 됩니다. 간혹 이메일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승인 답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고 당국은 조언했습니다. 또 승인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지원 항목으로 들어가 문의 내용을 작성해 보내면 됩니다. ETA 취득은 본인 여권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